안녕하세요, 오칸입니다. 오늘은 제가 버스 운전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습관으로 만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제가 항상 하는 잔소리로 콘텐츠를 만들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버스 뒤쪽에 상당한 상태가 이런 모습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뒷범버 옆구리 상태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작은 습관으로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차한 모습입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라인을 맞춰서 주차하려고 노력합니다. 출입문 하단을 대차게 해먹은 차입니다. 이런 차들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라인을 맞춰서 주정차를 하면 출입문이 걸리지 않습니다. 타이어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보입니다. 타이어 모서리 부분이 찢어졌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부분에 찍힌 모습입니다. 조금 더 탈 수 있는 타이어 상태인데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안 좋은 습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보통 주차 시에 제자리에서 핸들을 돌리시는 분 많습니다. 공간 문제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빼고 이런 식의 습관의 결과가 앞서 보신 타이어의 모습입니다. 마치 바닥에 박힌 돌을 빼기라도 할 듯 비빕니다. 차량을 조금 움직이면서 핸들을 돌립니다. 운전하는데 힘도 덜 들고 타이어를 아끼는데 도움이 됩니다. 운행 시 신호가 걸리는 경우입니다. 저도 이 부분으로 약간 곤란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까먹기 일쑤입니다. 사이드 채우기. 차량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멍 때리다가 앞으로 슬슬 굴러갑니다. 무조건 습관화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대형차는 크게 돌아야 하기 때문에 우회전, 좌회전 시 뒤쪽에 공간이 발생합니다. 최대한 공간을 만들지 않는 게 좋겠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틈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승용차나 오토바이들이 있습니다. 우회전, 좌회전 시 습관적으로 백미러를 자주 확인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습관적으로 말입니다. 후방 카메라 모습입니다. 차량이 부담스럽게 너무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언덕에서까지 저러면 참 난감합니다. 매연 마시는 걸 즐기는 건지 병적으로 붙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자주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차하는 사람들 참 많죠. 그냥 틈만 있으면 센티미터급으로 주차를 합니다. 저는 주차 시에 앞차와의 거리를 많이 벌려놓습니다. 조금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오버해서 주차를 하는데요. 뒤에 바싹 붙여서 주차하기 때문에 앞쪽이라도 넉넉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은 전세버스 주로 하시는 분들 해당 사항입니다. 요소수 습관적으로 태우기. 운행 중 자동으로 요소수를 태울 정도로 장거리 운행을 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짧은 거리를 자주 운행하는 경우 자동으로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두 칸만 되면 습관적으로 태우고 있습니다. 요소수가 쌓이면 운행 중 출력 저하로 곤란해질 수도 있고 고장이라도 나면 요건 전부 저의 몫입니다. 대형차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집중력 있게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 메인 미러 위아래만 확인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작은 미러가 두 개가 있는데 앞쪽은 앞범버 확인용, 뒤쪽은 출입문 바닥 확인용입니다. 보통은 이 미러까지 확인을 잘 안 하게 되죠. 조금이라도 안전을 위해서라면 순간적으로 모두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당연하지만 저는 앞차와의 거리를 크게 주는 편입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잘 지키지 않는 부분도 현실입니다. 가끔 고속도로 버스 주행하는 모습 보면 정말 뒤에 딱 붙어서 고속으로 달리는 차들 보면 무슨 깡인지 모르겠습니다. 강심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혹 공간 넓다고 이렇게 그냥 치고 들어오는 차들도 있는데 짜증이 나긴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면 좋은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버스 운행에 도움되는 좋은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떤 부분은 조금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운행하면서 살아보겠다고 터득한 방법들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욱한입니다. 감사합니다.